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세계 최대 이제 월권 자문사죠. 이 미국의 금융회사 이제 베스타의 자회사인 ISS 여기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합병에서 이 찬성 관련되는 의견을 내면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에도 지금 3% 반등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에서 이제 어제도 온봉이 나오면서 13만 원권도 좀 이탈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장기선에서 제가 지지선 가격을 꺼드렸는데, 이 가격들이 2018년도 이제 그 코스피 이전 할 때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무려 한 5, 6년 동안에는 한 번도 이제 그 되돌아가지 전 적이 없는 어떤 가격대죠. 요게 이제 10만 원권인데 그 뒤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분식회계 뭐 올라 나오면 주가가 이제 어그러졌을 때뭐 수정 주가 기준으로 12만 원대. 그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주가가 이제 2020년도에 고점을 찍고 작년도 부진할 때 이제 한 13만 원대. 그리고 어제 이제 이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연중 최저가이자 그다음에 뭐 3년 내에는 가장 뭐 저가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 코로나 때 이제 저가가 12만 8천 원대인데 그 부근에 위치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지금 한 3, 4년 내 가장 뭐 저점 흐름에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적이 요 기간 동안에 뭐 줄었다. 이런 내용들도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여러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이죠. 예, 단기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흐름에서 이 수급이 중장기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실적들을 감안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시기에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정상적인 실적과 재료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2020년도, 2021년도에 뭐 보던 어떤 주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단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재료보다 훨씬 더 밑단에서 언더슈팅으로 지금 이제 리레이팅 되어서, 그러니까 디레이팅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또 구간에도 지금 장기간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갭다운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와서 장중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일단 올라가서 예, 3%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제 일단 수급을 동반해야 되는데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모건스탠리라든지 UBS나 이런 쪽을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 쪽에서 외국계에서는 매수를 좀 주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일단은 오늘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나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일단 매도세 흐름이 좀더 잡혀 있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 강한 수급을 내면서 예,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 다음에 제약도 일단 항상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 나서 가장 또 일단 센 거는 제약인데 이 헬스케어랑 먼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뭐 아쉬운 어떤 흐름인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제약이 62,000, 68,000원까지 움직임에 대비해서 나머지 이제 이 덩치가 큰 쪽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꾸준히 지금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내용을 뭐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청신호가 떴다. 합병 이슈가 가장 그래도 주가에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반영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반영도가 올해 3월 달, 4월 달도 그랬고, 뭐 실적이라든지 뭐 P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크게 지금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는 빠집니다만 반대적으로 뭐 PBM에서 뭐 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뭐 강한 흐름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가장 영향가 있는 재료는 일단 합병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그때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하든 한꺼번에 뭐 급격하게 반영하든 주가에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세계에서는 이제 양대 이제 의결권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뭐 글래스 루이스하고 ISS. 인스티튜셔널 뭐 셰어홀드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미국 금융회사 이제 베스타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결권 자문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이제 뭐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이 부분들을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SSS가 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에게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패시브 자금에도 영향을 그 장기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최근에 자문 보고서의 양사합병 관련된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적었다. 근데 이 로직이 중요하죠. 왜 찬성하느냐? 셀트리온에서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기업 가치 상승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재무적인 요인을 이야기하죠. 뭐 매출 원가 관련해서 헬스케어하고 이제 셀트리온하고 원가율이 다른데 이 부분이 합병되면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원가율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투자 재원 그리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이 높아서 좀 진입을 못했던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는 보면 지배 현재 지배 구조화에서 회계 기준 위반 이슈가 해소되었고, 요거는 뭐 작년도에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들은 끝났고, 올해 뭐 사무적인 부분들도 7월달, 8월달에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내어서, 그간의 어떤 논란적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뭐 나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되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ESG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계 논란이 있으면 보통 우리도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그 회사에는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합병을 통하면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발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가치 사슬에서 유연한 가격 전략,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셀트리온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의 결과로 이제 근데 결국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합병의 효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로 확인하는 부분들은 재고가 다 끝나고 나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합병의 이야기 나와도 이게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어떤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회사가 이제 목표 달성하는 장기 뭐 2030년도에 12조 목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서정진 회장의 어떤 이야기들도 공감하는 어떤 이야기들의 그 로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SS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주총의 안건들, 요걸 분석해가지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자문 서비스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최대 자문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패시브 자금. 그리고 해외 투자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ISS의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개인주주들도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셀트리온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21%거든요. 헬스케어는 17%니까, 여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시금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 의견에 이제 키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투자자들이든지 회사에 이제 돌아가는 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개최되는 임시주총에서도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통해서 12조를 달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이런 양봉들이 형성되었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갭단 양봉 나왔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어제 음봉을 바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거래를 실으면서 음봉의 시가 라인이 있죠. 여기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요게 좀 탄력적이고 좀 강한 종목의 특징이 이런 거죠. 음봉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바로 메꿔버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의 차트가 일단 13만원대 언저리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연속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결과적으로 이제 주총전에 15만원대 이제 매수청구권 가격, 거기에 준하는 가격으로 올려놓느냐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수급을 통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국면이 오늘 양봉에 좀 의미가 될수 있도록 윗꼬리가 안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잘 되는 어떤 양봉으로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럼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